비타민D들 활력으로 올리브영에 드디어 입점되었다고 합니다. 피부 결이 부들부들해지는 효과가 정말 독보적이에요. 진짜 좁쌀 치트키라고 붙여도 될 만큼. 그리고 두 번째, 효소 파우더 너무 좋은데 매일매일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입점 축하합니다. 입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버퍼레 서피 올영 입점 축하합니다. 오! 안녕 비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아니 비탐찌들, 저는 우리 화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희의 사랑 파팔에서 비효소 파우더가 비탐찌들 화력으로 올리브영에 드디어 입점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고 파팔에서 비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년 4월부터 효소 세안제,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 검색량이랑 관심도가 급증해서 지금 네이버 스토어만 봐도 파팔에서 비 베스트 1등이 효소 파우더거든요. 쿠팡 검색량도 진짜 높고, 제가 예전에 파팔에서 비 막 다른 제품 서칭할 때 그때는 다른 제품 인기가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탐찌들 인기 때문에 요 제품이 1등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비탐찌들 파워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도 늘 재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구매를 할 때마다 아니 왜 다른 제품은 있는데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 입점이 안 되어 있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여쭤보지는 못하고 그냥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뭔가 저희 때문에 올리브영에 입점됐다고 하니까 더 신기한 거 있죠. 뿌듯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비탐찌들도 너무너무 이 제품을 사랑해주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기획전 히든링크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비탐찌들이 마켓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쉽게도 마켓은 아니지만 파파레서피에서 올리브영 입점 기념으로 올리브영 온라인 한정 효소 파우더 50% 할인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많이 기다려주신 비탐찌들 달려가시길 바라고, 제가 링크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 좋은 거는 이제 저보다 우리 비탐찌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 관련해서 받았던 질문들이죠. 그 질문에 Q&A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Q&A 하기 전에, 진짜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비탐찌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파팔에서 비효소 파우더 몇 년간 애정하는 이유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미 좋은 거 알아서 조금 지겹다 하시는 비탐찌들은 Q&A 구간으로 넘어가 주셔도 괜찮아요. 파팔에서 비효소 파우더는 제가 재재재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고, 공병은 현재 기준으로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새는 걸 포기를 했거든요. 10개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쓰면서 오히려 이 제품이 진짜 대체불가 각질 제거, 피부결 부들부들, 생성템 치트키다 라고 더 느끼고 있어요. 우선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 일반 효소 파우더랑은 다릅니다. 비탐찌들이 타 제품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써보니까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효소 파우더는 효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루 입자가 대체적으로 곱디 고운 파우더 같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용 직후에는 안색이 화사해 보이고 피부가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는 효소 가루 성분, 각질 제거 파하 성분, 호두 껍질 가루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입자는 곱지만 약간의 제형감이 느껴지거든요. 이 제형이 피부에 자극적이지는 않는데 피부 결 케어와 동시에 각질 제거가 정말 잘 돼서 피부 결이 부들부들해지는 효과가 정말 독보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3회 피부 상태 봐가면서 세안제 대체해서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메이크업을 한 상태다라고 하시면 1차에 메이크업 클렌징 먼저 해주고 2차에 효소 파우더를 사용해주면 돼요. 이거는 뒤에 Q&A 질문에서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한데 세정력도 좋아서, 이게 겉도는 세정력 아니고요, 정말 깔끔한데 피부가 빳빳하지 않게 부드럽게 세정이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이유 두 번째, 안색이 진짜 화사해진다. 제가 자고 일어나면 특히 피부가 확 어두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는 동안에 피부에 기름기가 올라오는데 그 기름기가 약간 누런 컬러를 띠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기름기가 올라오면 정말 칙칙하게 누런 빛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안했을 때 피부가 조금 더 환해 보이는 느낌을 받는 편인데요. 이때 그냥 효소 파우더 로 세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톤이 밝아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안색이 뽀얗게 바뀐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쌀뜨물 세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쌀뜨물 세안하면 피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막 쌀뜨물 세안하면 여드름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저는 물론 여드름이 심했어서 여드름이 없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쌀뜨물로 세안하면 특징이 묘하게 피부톤이 뽀얘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로 세안해주면 딱 그 느낌이 비슷하게 들어요. 농축된 쌀뜨물로 세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안색이 화사해지는 게 진짜 세안 직후에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피부결은 만지면 부들부들하고 겉도는 피지 알맹이들 다 정리되어 있고 피부 톤까지 환해진 게 보이니까 이건 진짜 대체 불가템이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용법이 정말 간단해요. 제가 평소에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세안제 대체해서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좀 스페셜하게 케어해주고 싶다 할 때는 효소팩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 효소팩이 실제로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정말 흔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에스테틱 클렌징 단계, 피부에 뭔가를 도포해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닦아내주시는 클렌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효소팩을 해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 정도로 효소는 각질 제거 효과도 좋은데 각질 제거 방법 4가지, 고마지, 효소, 아하나, 바하, 스크럽 요렇게 중에서 모든 피부 타입에 가장 순하게 각질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흔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효소 파우더에 진짜 푹 빠지게 된 계기가 피부관리에서 자격증 취득할 때 그때 제 얼굴에도 이제 그 연습 모델 하면서 진짜 좋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때 푹 빠졌거든요. 효소 파우더 사용할 때는 적정량을 이렇게 손에 덜어서 물을 조금만 묻혀줘요. 너무 많이 묻히면 이게 묽어져서 제형이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만 살짝 묻혀주고 개어내서 피부에 롤링 마사지를 해주고 미온수로 헹궈내주고 끝내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롤링 마사지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는 1분 이내로 한 30초 정도 해주고 헹궈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환절기에 너무 심하게 각질이 쌓였다, 피부가 까칠까칠하다 할 때는 매일매일 사용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모공이랑 피지 블랙헤드 제거가 정말 잘 돼서 좀 화장 잘 먹어야 되는 날 있죠. 그런 날 아침에는 다른 세안제보다 효소 파우더로 대체해서 세안을 해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아서 이것도 뒤에 Q&A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파파레서피 효소 파우더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 세 가지 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피탐지들이 꽤 많이 주셨던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메이크업 지울 때는 어떻게 효소 파우더를 사용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피탐지들이 방법, 순서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에 클렌징 폼을 사용하는 단계 있죠. 그냥 그거에 딱 대체를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크림만 발랐을 때도 2차 세안을 하기 때문에 1차에 클렌징 워터, 2차에 클렌징 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클렌징 젤을 빼고 효소 파우더를 사용해줘도 되고요. 만약에 풀매를 한 상태다, 그러면 메이크업 리무버로 속눈썹이랑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 먼저 지워주고 1차에 뭐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오일 사용해서 메이크업 1차적으로 지워내주고 그 다음에 2차 클렌징에서 효소 파우더 사용해서 세안해주면 동일하게 깔끔하게 세정이 됩니다. 오히려 약산성 클렌징보다 이 제품이 세정력이 더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효소 파우더 너무 좋은데 매일매일 쓰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제가 아까 비탐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횟수가 딱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환절기에는 진짜 각질 들뜨는 거 많이 느껴지고 하면은 매일매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거는 비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맨날 맨날 사용하는 거. 효소 파우더가 정말 순하고 자극이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각질이 잘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하면 유분감이 날아가면서 건조함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효소 파우더 제품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각질 제거, 어떤 각질 방법 다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지 결석과 막 블랙헤드, 각질 난리 났을 때도 그냥 저녁에만 매일매일 사용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지복합이나 지성 피부,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이시라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가 가장 적당하실 거예요. 만약에 조금 괜찮아졌다 하면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아니면 일주일에 1회 이런 식으로 내 피부 상태 보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소 파우더 사용하면서 다른 각질 제거 성분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거 우리 비탐치들 상당히 스마트한 질문이라고 느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각질 제거 방법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크럽, 고마지, 효소, 아하나, 바하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피부가 편안하게 데일리로 하실 수 있으려면 한 가지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저는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 바하를 특히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일 사용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하는 성분이고. 근데 만약에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 바하나 아하 같은 것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효소 파우더 같은 각질 제거를 같이 해버리면 피부가 약간은 좀 너무 무리하다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함유량이 고함량은 아니고 1% 미만인 제품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스킨케어 안에 라하나 파하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효소 파우더랑 같이 사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언니 이거 좁쌀려 드림에도 효과 있나요? 라는 질문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요 제품이 제가 각질 제거, 피부결, 인생템 요렇게 막 추천을 드리니까 뭔가 여드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여드름 중에서도 진짜 좁쌀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피부에 각질 케어가
되고 피부 결이 좋아지니까 이제 염증 같은 것들, 염증성 트러블, 화농성 트러블이 완화되는 것도 저는 당연히 효과를 봤는데, 특히 좁쌀 같은 경우는 피부 그 각질층에 피지들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우둘투둘하게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진짜 우둘투둘한 좁쌀이랑 피부결에 특히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피탐지들도 다른 여드름보다 좁쌀 여드름에 효과받다는 피탐지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트러블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원인을 먼저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제품은 진짜 좁쌀 치트키라고 붙여도 될 만큼 이마에 좁쌀이 전반적으로 집중돼서 올라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더더욱 강추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언니처럼 일주일에 2-3회 쓰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효소팩을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요거는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일리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효소팩은 피부에 도포를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헹궈내 주는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사용하는 시간이 긴 대신 뭔가 스페셜하게 케어를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뭐 1회에서 2회, 2회에서 3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효소팩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데일리로 사용하는 거에 조금 소홀했어, 데일리 케어해주는 거를 조금 놓쳤어 라고 하실 때 있죠. 그래서 피부가 만졌을 때 다시 까칠까칠해지고 뭔가 블랙헤드랑 피지 만져지고 할 때, 그때 좀 빠르고 강력하게 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게 효소팩이라 저는 굳이 데일리로 잘 하고 계신 분들은 효소팩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데일리로도 하고 있는데 피부에 한번 스페셜 케어 해주고 싶다 할 때 그때는 효소팩 한번 해주는 거, 요 정도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비타민제드 그럼 이렇게 저의 사랑 파파레소피 효소 파우더 올리브영 입점 기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리브영 온라인 한정 50% 할인 기간은 6월 8일 목요일부터 6월 15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진짜 파파레소피에서 진짜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 그런 의미로 비타민제드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파파레소피 효소 파우더랑 같이 쓰면 궁합이 좋은 블레미쉬 크림을 30분께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기간은 6월 7일 수요일부터 6월 15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할인 행사는 여러분 내일 8일 목요일부터 시작이에요. 크림 증정 이벤트랑 하루 차이가 있으니까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걸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파파레소피 효소 파우더 진짜 올리브영 입점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요.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행복할 따름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